기타리스트를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를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플레이리스트 요즘 뭐 들으세요? 저는 그 저기 뭐냐 빌보드 차트에 올라와 있는 거 100위랑 우리나라 100위랑 아 빌보드 100위랑 우리나라 100. 네. 아 그렇군요. 그게 약간 저는 사실 요즘 뭐 들었냐고 하면 그렇게 듣고요. 좋아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야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건? 일단 왜냐하면 저 이제 저는 이거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음악이 올라와 있고 이제 약간 분석하면서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트렌드 계속 네, 어떤 트렌드가 거. 올라가고 있으며 어떤 느낌의 곡들 그리고 어떤 이제 시대 흐름이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약간 우리한테는 신문 보듯이 그렇죠 맞죠 그런 느낌이고 이제 뭐 차를 탄다거나 뭐 여행을 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다르죠. 노래 없는 거. 노래 없는 거. 네. 맞아요. 없는 거. 저도 목소리 안 들어요. 네. 목소리 없는 거. 연주곡 위주로. 연주곡 듣는구나. 네. 아니면 그나마 이제 뭐가 있을까? 저기 그 팀 이름 뭐지? 컨비니언스.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 약간 그런 좀 하여튼 잘 들리는 이지 리스닝 계열의 그렇죠. 이지 리스닝 같은 느낌의 그런 공간 음악 그런 거.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 이름 봐 편안함의 왕이잖아.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 편안함의 왕. 그러니까 네. 네. 약간 그렇게 좀 플레이리스트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성향을 알 수 있다라는 거는 약간 뮤지션들 제외하고. 네, 뮤지션들 제외하고 맞아요. 뮤지션들 플레이리스트를 보면은 아 요새 무슨 일 하고 있나. 아 이 사람 뭐 하고 있구나. 지금 뭐 하고 있구나. 어쨌든 플레이리스트가 다 뭐 무슨 뭐 수정 뭐 작업 맞아요. 뭐 편곡 뭐 어쩌고 막 다 이런 맞아요. 거라. 네. 플레이리스트로 어떻게 뭐 정체성을 보여주긴 좀 힘들 것 같고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되게 그 우리 학창 시절에 나우 맥스 이런 것들 되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고 맞아요, 유튜브라든가 맞아요. 이런 것들도 활성화돼 있지 않으니까 팝을 듣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레코드 가게 가가지고 테이프를 사야 되는데 아니면 라디오를 듣거나 맞아. 근데 우리 그 길보드 차트 우리나라 가요는 믹스테이프 굉장히 많았었는데 팝 같은 경우에는 믹스테이프 제대로 나와 있는 경우도 없었고 그 사장님이 그런 거에 완전히 매니아거나 이러면은 자기가 자체 제작한 믹스테이프를 단골들한테 한테만 이렇게 주는 정도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나우맥스가 나왔을 때 센세이션이었죠. 아 그럼요. 네. 그래서 그 뭐 엄청난 앨범 판매고로 올렸었는데. 아 그 레코드점 이름이 뭐죠? 정말 유명한 신나라 레코드. 신나라 레코드도 있고 네. 그 만찬 그 버거킹처럼 타워 레코드, 네. 타워 레코드 같은 게 네.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팝 음악 중에 거의 처음으로 애초에 그거를 샀던 게 그러니까 단일 아티스트를 샀던 게 본조비였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뭐 퀸도 사고 드림시어터도 사고 점점점 이제 단일 아티스트로 사는 거 확정을 했는데 왜냐하면 본조비가 너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이지 리스닝 락이었어요. 소프트하게 들어갔네. 네. 진짜. 본조비는 진짜 완전 팝 락이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뭐 배드네임이나 뭐 리빙 온 어 프레이어라든가 아니면 얼웨이즈라든가 이런 그 시대의 명곡들이 너무 괜찮은 앨범이니까 그러니까 본조비 베스트를 산 거였어 사실. 아~ 하나의 앨범을 산 게 아니고 근데 본조비 베스트를 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앨범. 마르고 닳도록 들었거든.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는 처음으로 어쨌든 샀던 테이프 단일 아티스트 테이프 그래서 본조비가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본조비의 리치 삼보라 뭐 리치 삼보람의 공원 우리 버즈비의 아이디도 있지만 리치 삼보라의 그 기타 플레이의 스타일도 워낙에 굉장히 팝적이고 쉽게 연주할 수 있는 뭐랄까 그 기타 키드들한테 꿈을 주는 플레이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리치 삼보라가. 그렇죠. 조금만 연습하면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플레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고등학교 밴드들이 진짜 본조비 거를 정말 지겹도록 했었어요. 진짜 정말 많이 엄청 했죠. 했었어요. 맞아요. 네. 네 오늘 그런 리치 삼보라의 시그니처 더블 렉 오베이션 기타 같이 리뷰를 하면서 이 6형과 12현의 사운드를 두 개 다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판매가가 380만원 좀 충격적으로 좀 비싸기는 한데 기타 두 대죠? 네 기타 두 대 값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밖에서 그 봤거든요 하드 케이스 하드 케이스는 그냥 네모난데 사람 들어갈 것 같아 진짜 관 아니에요 관 막 이렇게 정말 너무 와 이거 뭐야 이게 이랬다니까요 아까 관이네 네 진짜 이거 빼면은 그리고 이게 기타를 넣었을 때 이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기타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걸 딱 들면 막 이렇게 기울잖아요 근데 극단적으로 기울어요 이게 이 무게를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애초에 밸런스를 확 한쪽으로 몰아놔가지고 기타를 넣고 들으면 이렇게 평행으로 잡혀있지만 아까 들었는데 진짜 한쪽만 이렇게 들리는 거야 안 그래도 무겁고 큰데 그래서 이게 캐링에는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뭐 말씀을 드립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코리아 103cm 전장에 4.29kg의 아주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4.29래. 4.29. 쉐입은 슈퍼 샬로우 더블 컷어웨이입니다. 그래서 컷어웨이가 사실 더블 컷어웨이라는 게 이게 보면은 얘 입장에서 더블 컷어웨이인데 얘 입장에서는 싱글 컷어웨이고 얘의 싱글 컷어웨이를 얘가 받아갖고 또 컷어웨이이기 때문에 더블 컷어웨이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뭐랄까 독특한 형식. 그래서 12연 기타는 굉장히 접근성이 편합니다. 위에도 파져 있고 밑에도 파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다고 편하진 않네. 어차피 막혀 있어서 내구로. 어차피. 네, 어차피 막혀 있네요. 네. 거긴 괜찮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상판에 셀렉트 스프루스 사용되어 있고 축구판에 리라코드 사용되어 있는데 완전 우주선 모양이죠. 약간 그거 같아. 그 있잖아요. 스타트랙. 스타트랙에 나오는 그 우주선. 네.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겼네요, 진짜. 네. 그리고 여기 듀얼 5피스 마호가니 메이플 넥이 되게 메이플 줄을 이쁘게 넣었네요. 네, 그리고 오베이션 다이캐스트 골드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 아주 굉장히 화려한 18개의 헤드머신 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진해 같다. 징글징글하죠.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조심. 네. 네, 그래서 이게 너트넛이 43mm인데 여기 43이고 여기 밑은 다르겠지 또. 이거 43이고 여기는 얼추 한 47, 46, 47 정도 나오네요. 네, 그리고 에보니 지판이 사용되어 있고 지판공률 반지름은 300mm, 스케일 길이는 643mm, 프레스는 22프렛, 오베이션 OP24 플러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에보니 브릿지고요. 네, 요게 그 화이트 스타가 리치 삼보라의 시그니처 마크라고 합니다. 리치 삼보라 화이트 스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아래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들려주세요. 밑에 줄. 네. 오! 이거는 그 여태까지의 그 뭐냐 오베이션 느낌이랑 완전 다르죠. 느낌이 조금 달라요. 네. 왜냐면 울림통 자체가 같이 돼 있고 네, 그리고 얘를 치면서 얘가 뮤트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울어요. 들어보세요. 울어. 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코러스가 더 걸린 것 같은 네, 느낌. 네, 맞아요. 그죠? 좋네요 이거. 그 풍성한 느낌이 확실히 바디가 전체적으로 울리다 보니까 다른 오베이션 기타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울림이 강조된 맞아요. 느낌이다 볼 수가 맞아요. 있겠네요. 심지어 얘 또 사운드 홀 없는 양쪽 포도송인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네 나오는 게 확실히 좀 다르다 이 얘기. 요거는 일반 오베이션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네, 그래도 약간 저는 좀 뭐 우리가 저거 포도송이는 간접 조명 같다 말씀드리잖아요. 간접 조명이 조금 밝은 조명. 네,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핑거도 둘 다 들어볼게요. 둘 다요? 이것도요? 네, 네 그럼요. 이걸 핑거 치라고요? 저 잘하는 거 3 핑거링도 하잖아, 12연으로. 3 핑거 해볼까요? 네. 잘한다. 이건 뒤도 타면이라 약간 가능한 느낌이에요. 어우 말도 안 돼. 12연 드리핑거링이라. 네. 아 요런 느낌. 같은 거 위에 써볼게요. 어우 치는 게 엄청 불편하구나. 맞네. 이게 더 어려운데요? 그러게. 저희가 안 되네. 오른손이야 되네. 이게 더 어려워요. 자 여러분 요건 이제 재미로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A키 이런 식으로
식으로 놀 수 있어요. 자, 그럼 친구와 함께 이렇게 갖고 놀면 아, 재밌네요. 네. 아, 보셨죠? 제가 얼굴 돌리는 순간 기겁하고 도망쳤어. 바로 도망가. 자, 앰프 사운드 들어봐야 되겠죠? 네. 자, 이거 근데 이 기타는 앰프 사운드에서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EQ인데요. 네. EQ가 여기 밑에 이제 픽업이랑 같이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컨트롤러가 달려 있어요. 그러게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아래 위를 전환을 시켜 주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위에 거. 그리고 반대쪽 끝으로 하면은 이제 밑에 거. 요거 할 때는 위에 기술이 안 나요. 그리고 가운데 하면은 아까 둘이 같이 이렇게 다시 와. 다시 가. 네. 네. 아, 하지마 저리가 아, 죄송합니다. 아우 내가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안 가면 서로 놀랜다니까. 가야 돼. 돌아볼 때.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비춰주시면 아, 제 때문에 깜짝 놀랐네. 여기 보시면은 EQ에 온 오프가 있어요. 그래서 인 아웃이 있는데 이걸 네. 빼버리면 지금 잡았던 사운드가 아니라 자, 요거 지금 다 뺀 거예요. 요런 사운드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EQ를 먹이고 그 다음에 프리 쉐입 넣고 그 다음에 미드 쉬프트를 넣습니다. 그러면 사운드를 굉장히 다채롭게 만들 수가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3밴드 이퀄 이퀄 이 3밴드 이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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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하세요. 네, 3밴드 EQ가 있습니다. 네,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운드 좀 다양하게 만질 수 있고 사운드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사운드 계속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스트로크 하면서 들어보셨으니까 네. 아르페지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싱거. 위에 거부터 할게요. 아, 밑에 거부터 할게요. 네. 와, 저거를 3 핑거링을 한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풍성하고 밝은 간접조명. 자, 나 위에 거 한번 가볼게요. 아, 소리 좋아. 이게 힘드네 이게. 이것도 소리가 지금까지 오베이션하고는 좀 달라요. 맞아요. 소리 좋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게 그러니까 가격이 380이잖아요. 맞습니다. 오비션 지금까지 우리 했었던 게 뭐 대당 한 150이라고 잡았을 때 두 배 한 것보다도 가격이 훨씬 비싸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조금 좋아야 되긴 하지만 좋네요. 이거는 네. 울림도 그렇고 뭐 활용도나 픽업 시스템도 그렇고 이거는 조금 실효성이 아직도 있는 기타다. 괜찮다. 근데 뭐 이 정도까지 공연 때 본격적으로 쓸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긴 하지만 아, 요거 어떤 거 들으신 건가요? 네, 요거 아까 저희 저 같이 하면서 쳤던 반주만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래로 그냥. 네, 네, 비교할 수 있도록. 네, 비교 시연 네. 들어보고 올게요.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모니터 충분히 해봤고요. 명업쇼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기타 한 대에서 두 대의 기타를 맛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in-1이라고 드리겠습니다. 2-in-1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오베이션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사운드. 아, 훨씬 좋아요. 소리가 울림 두 배. 울림 두 배에다가 그렇다고 해서 짱짱한 건 아니고 역시 부드럽습니다. 네. 부드럽고 그 간접 조명이라는 그 느낌, 저 사운드홀에서 네, 나오는 그 한 바퀴 돈 멘돈 사운드가 나름대로 부드러우면서도 그리고 훨씬 더 풍부한 소리를 낸다 해서 저는 리치하고 삼삼한 소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지네요. 네. 380. 가격은 좀 비싸기는 하지만 얘는 전 좋네요. 소리가 일단 소리가 좋습니다. 네. 네, 점수 몇 대 몇? 네, 8.0, 8.5. 저는 네, 확 전, 올려봤어요. 저는 활용도에서 하나를 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활용도라고 하면 활용도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거를 과연 언제 실제로 쓰거나 이걸로 연습을 하거나 이걸로 레코딩을 하거나 이런 일이 진짜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리치산 보람의 공원님께서 사가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리치산 보람의 공원님께서 이거 사가지고 가시면은 어쨌든 공연 때 갖고 가면 두 개를 다 쓰진 않더라도 시선 강탈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그거는 맞습니다. 있을 거예요. 무대 갖고 올라가는 순간 와 세상에 저게 뭐야 이 소리 맞아요. 바로 나오니까 그런 느낌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오베이션이 남은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못한 게 아다마스 아직 못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네, 아다마스 또 준비가 되면은 되는 대로 또 이번에 오베이션 한번 싹 훑는 김에 전체 라인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아다마스도 준비되는 대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명음 씨가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순서 반대야. 상관없잖아. 상관은 없지. 여러분 좋아요 먼저 누르고 구독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억식 타임스.